언제나 다정하고 친절한 그녀. 자산 신상 명세서는 착순과 함께 기차역 보관함에 넣어두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중요한 건 필름이야. 물론 빠를수록 좋아. 이건 선진상업 시스템이야. 너도 강연에 와보면 알겠지만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의사, 변호사, 교수, 스트로크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 일에 뛰어들겠니? 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좀 그래.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 다 재벌 됐어. 억짜리 외제차에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 평생을 보장받은 거지 그 사람들은. 네 말은 알겠는데 난 아무래도 좀 그래.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지려니까 네 미래를 위한 투자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너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넌 상상도 못할 액수야. 너 김정민 변호사 알지?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야 지금. 미안한데 난 그런 일 적성이 안 맞아. 일단 강연회라도 한번 나와봐. 와보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야. 글쎄. 어머, 나 일어나야겠다. 청소년 상담이 있는 날인데 늦었어. 그저께 아니었어? 일주일에 두 번이거든.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번번이 저녁도 같이 못 먹고 미안해. 일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아 참, 이거. 뭔데? 우리 회사에서 만든 천연 식물성 비누인데 이게 민감성 비부에 정말 좋아. 한번 써보라고. 고마워. 그럼 다음에 오자. 다음에 언제? 내가 전화할게. 말 나온 김에 약속 잡지 뭐. 나 너한테 보여줄 자료랑 카탈로그 있거든? 그 수요일 어때? 학부형 모임이 있는데. 그럼 금요일은? 글쎄, 아직은 뭐. 그럼 금요일에 너희 동네에서 보자. 5시. 아무튼 전화하자. 나 늦어서 먼저 갈게. 응? 아이고, 이제 오세요, 선장님. 그런 건 영일이 아버님께 부탁하시죠. 아휴, 배달가 고맙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자격은 어떻게 하시고 걸어오셨어요? 수리를 맡겨서요. 어? 영일이는 학교에서 왔죠? 아이고 가방 내 팽개쳐놓자마자 그냥 놀러 나갔어요. 아이고 선생님이 좀 따끔하게 야단 좀 쳐주세요. 애미가 없어 그런가 그냥 후쩍 그렇게 밖으로만 싸돌아요. 안 그래도 영일이가 자꾸 수업에 빠져서 의논드릴까 했어요. 에? 터키군이 북쪽을 점령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지중해. 네 말처럼 몰지각한 어른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분들 아침에 차라리 늦게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좀 출근 시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아침 준비할 때 밥 먹죠. 수염 깎을 때 참 바쁘잖아요. 예. 그때 언제 얼굴에 거품 내고 칼면도 합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면도기로 깎더라도 깎고서 탁자 위에 욕실에 탁 놓고 나오게 되면 14살째 집을 나오는 여기는 뭐 잘못했구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 보게.
너 뭐 잘못했어? 어? 똑바로 못 들어! 약속했는데. 저 바나나 총각 온 짐에 저 배차자리 좀 들여놔줘. 아 그냥 허리는 아파 죽었는데 영희랩은 그냥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없네. 그러니까 아저씨 핸드폰 하나 사드려요. 요즘에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형님 이게 최신형인데요. 요즘 가격도 많이 내렸더라고. 핸드폰 좋죠. 이거 누르면 사진도 찍혀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 캠프와 전문 카운셀러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해서 가정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요? 이제 우리 사회도 책상 공동식 행정에서 벗어나 영일이 담임선생님 아니요 맞지? 아니 둘이서 이혼해 걸어? 형님 대충 어떠나? 아 추워 모를 일이네. 응? 네 슈퍼인데요. 예 선생님 예예 어쩐 일이세요? 예, 저 슈퍼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요. 제가 대신 배달 왔거든요. 급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무거우시죠?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아, 아니요. 저 주방까지 갖다 드릴게요. 괜찮은데 아무 때나 갖다 주셔도 되는 건데 괜히 패를끼치네요. 아유, 패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디카도 골라주시고 그 좋은 영화도 추천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저번에 그 길에서 만났을 때요. 아, 그거야 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셨어요? 예? 예. 저기 쌀값은? 아 예 그거 나중에 슈퍼로 갖다 주시면 돼요. 네. 저기 이거 이게 저 주시는 거예요? 천연 식물성 비누라 피부에 좋대요. 전 따로 쓰는 비누가 있거든요. 그녀가 선물한 천연 식물성 비누 내 피부까지 걱정하는 사랑스런 그녀 10분 후면 도착할 거야.